안녕하세요. 맛집, 음식, 전통주를 사랑하는 술인 청년입니다. 금일은 샤로스길에서 오믈렛으로 정말 유명한 맛집을 하나 리뷰하려고 합니다. 메뉴는 진짜 오믈렛들밖에 없는 곳인데 진짜 계란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집입니다. 이 집의 이름은 에그썸인데 그럼 이곳의 음식 맛은 어떠할지 매우 주관적인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샤로스길의 에그썸, 내부는 네다섯 팀 정도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마해서 웨이팅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메뉴판 바로 보면 메뉴가 정말 다 오믈렛입니다. 토네이도 오믈렛, 마그마 오믈렛, 뭔가 메뉴 이름들이 축구왕 슛돌이 느낌인. 저는 이날 토네이도 오믈렛과 화이트 마그마 오믈렛을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각각 9,500원 그리고 1,500원입니다. 토네이도 오믈렛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네이도 오믈렛은 나왔을 때 와, 비주얼이 일단 진짜 미쳤습니다. 계란 노른자가 진짜 뭔가 계란 솜사탕 같은 비주얼입니다. 계란 자체도 먹으면 그 계란 노른자 고소한 맛에 부드러움이 극대화됐고 뭔가 몽실한 계란이 혀를 감싸는 게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믈렛을 먹으면 베이컨이 계속 씹혀서 식감이 좋았고 소스는 토마토 맛이 굉장히 강한데 그래비 소스가 이 토마토 맛을 감싸줘서 적당히 매콤하고 간이 딱 맞는 스파게티 소스 먹는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맛인데 이 음식은 비주얼이 진짜 너무 좋아서 밥 먹는 시간보다 사진 찍는 시간이 더 오래 다음은 화이트 마그마 오믈렛입니다. 이 음식도 위에 계란 노른자가 방패처럼 올려져 있는데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 음식은 전체적으로 먹으면 생각보다 매콤한 맛이 강합니다. 버터랑 간장의 느끼함을 고추의 매콤함이 확 하고 잡아주며 마지막에 베이컨 크림 소스의 부드러움이 입안에서 막 하고 퍼집니다. 느끼함과 매콤함이 적절히 잘 공존하는데 또 이 음식을 계란이 전반적으로 감싸줍니다. 진짜 이 소스는 엄청 고급스러운 간장 계란밥 소스 같은데 맛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속 먹다 보면 살짝 느끼해지긴 하고 마그마가 빨간색인데 화이트 마그마라니 장명 센스가 구리. 샤로스길의 에그썸, 오믈렛 비주얼도 놀랍고 맛도 있고 양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란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란 매니아라면 이곳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계란 맛보면 당분간 다른 계란 음식은 쳐다도. 금일의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금일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술 읽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